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 저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은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의 손원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재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대중적인 물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받았고요. 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어~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그런 어~ 연구 분야를 아~ 어,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했다가 그거보다는 아~ 어, 우리가 양자역학이 무엇인지에 해당되는 그리고 양, 왜 양자역학이 필요한지에 해당되는 가장 최초의 질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 정보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왜 양자역학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드릴 강연의 제목은 질문으로 뽑았는데요. 그 질문 자체는 빛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을 해가면서 우리가 왜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현재 양자역학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빛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고민을 통해서 얻은 답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의 제목을 빛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빛이란 무엇일까요? 어, 빛은 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어, 아주 소중한 걸 수도 있죠. 밤이 되면 빛이 없어서 우리가 불을 켜면 전구를 통해서 아, 나오는 빛을 통해서 아, 세상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 빛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 그런 아,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지만 아, 소중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빛은 대낮에는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 그래도 그 어, 그것이 항상 주변을 밝혀줘서 우리가 어,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빛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어, 사실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면서 가장 최초로 우리가 무엇이 존재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크레이쇼 엑스니힐로라고 하는 그 태초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가 있기 전에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우주, 우주가 탄생한 그 시점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우리가 현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단지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무슨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의 질문일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물리학자에게도 큰 질문이었습니다. 130 8억 년 전에 생긴 우주의 제일 특이점에서 생성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고민, 우리 인류가 많이 고민했을 때그최 우리가 그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도 어떤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의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비, 그 태초에 제일 먼저 우주가 생성됐을 때어뭐 하느님이 만드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었던 것이고요. 빛은 그만큼 근본적으로 우주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어떤 근본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 긴 시간 동안에 물리학자들의 어, 어, 그큰 질문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 이런 어, 어, 시작을 한번 어, 해보았습니다. 어, 어떤 물리학자에게는 그것이 뭐 우리가 피상적으로 존재하는 어, 어떤 것이 과연 그 존재 방식을 그냥 우리가 시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답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 그 어,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물리학자들은 그 빛의 본질을 어, 그것이 에너지의 덩어리냐 아니면 빛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어 어떤 실제로 충격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냐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동안은 빛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의 덩어리로서 존재하고 그런 에너지의 덩어리로서 존재하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동안 고민했었는데요. 그 에너지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빛은 사실은 나중에 현대물리학에 와서는 그것이 물질과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물질과 빛 같은 종류의 어떤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설명이 훨씬 더 어~ 그~ 어~ 설득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빛이라는 것이 에너지일 수도 있으면서 또한 빛이라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리학자들은 원래 빛의 본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빛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의 전달이다 라는 방식으로. 빛의 본질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설명했는데요. 그런 설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기술함으로써 빛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빛의 본질은 파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발견이었는데요. 첫그 이번 강연의 앞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빛의 본질이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뒷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대 물리학에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한 빛을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물리 현상들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발견하게 됐고요. 그런 발견을 통해서 빛이 어떤 에너지의 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알아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뒷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근대와서의 현대물리학이 이야기하는 빛의 존재 방식은 실제로 빛은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하는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두 가지 본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양자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빛의 양자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어, 그, 어,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어지는 시간 내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드려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파동으로서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빛이 파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파동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파동의 성질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서 알고 있는 파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그 파동의 성질이 빛의, 빛을 빛 기술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빛이 파동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알고 있는 특히 물결파라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물에서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물 위에서 파동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파동이 파동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어, 그, 물리적 현상의 존재 방식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분류했을 때 파동이 진행할 때는 굴절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빛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런 굴절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파동으로 전파되는 어떤 에너지의 전파는 회절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빛 역시 그와 같은 회절 현상을 보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파동으로 진행하는 그 어떤 물리량이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경로를 가다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새로운 파동은 간섭현상을 나타내는데요. 빛도 그런 간섭현상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빛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사실은 여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강연을 듣는지 정확히 몰라서 지금 요그 어, 설명하는 내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좀 깊게 혹은 어, 그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아주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사람들이 제가 강연하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한 어떤 수식적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빛이 어, 빛이라는 것은 아주 오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나비의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색깔로 어, 보이고요. 어, 이 아르, 어, 나비의 이그 날개에 있는 이 색깔은 어떨 때는 보면 그 안쪽에 무슨 불이 있어 가지고 빛이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찬란한 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열대 지방에서 사는 아 u t 포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아그어 날개의 모양을 가진 그런 아 나비인데요. 실제로 이 나비의 날개는 어떠한 빛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나비의 날개 날개가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는 것은 이 나비에 들어간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색깔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요 나비의 날개의 표면이 우측 그림에서 보는,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미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다른 모든 색깔은 죽이고 아름다운 파란색만을 반사시키는 그런 종류의 빛의 반사를 만들어내는 날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몰포버터 나비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위치를 바꿈에 따라 이 색깔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빛의 특징적인 성질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신비한 그 빛의 성질이 실제적으로는 빛이 파동이라는 어떤 증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파동이라는 것,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금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측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물결파의 파동은 물결파의 어떤 중심에다 일정한 진동. 여러분들이 물결파에다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퐁당하고 돌이 빠지는 그 위치에서 진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진동은 방사형으로 일정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행 방식은 등방향으로 항상 같은 속도로 그 파동이 펼 펼쳐져 나가는 나가는 식으로 파동이 전파가 되는데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호이겐스 원리라고 합니다. 뭐 호이겐스 원리를 잘 적용해서 파동이 진행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할수 있지만 뭐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단 하나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한 점에 만났을 때그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를 나타내는 원리를 일반적으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파동은 진행을 하다가 만났을 때두 개의 파동이 겹쳐져서 큰 파동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 파동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파동이 겹쳐지고요. 일단 만난 파동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큰 파동을 만드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파동이 겹쳐진 후에는 자기 갈 길을 언제 만났냐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것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면 두 개의 입자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현상을 만들게 되냐면 충돌이라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서로 되팅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서로 운동량을 교환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파당, 파동이라는 것은 두 개가 만났을 때 중첩을 만든 이후에는 자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은 것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하고 완전히 상반된 종류의 물리량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이런 중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동의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중첩을 통해서 위상이 같은 두 개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크게 진, 진폭이 증가를 하고요. 위상이 반대인 두 개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상쇄하게 된다고 하는 파동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나중에 빛의 간섭 현상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동이기도 한 빛은 굴절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굴절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좌측 그림에 본 보이는 연필이 그 물에 담긴 연필이 꺾어져 보이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 어,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필이 꺾어져 보이는 것은 연필이 꺾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필이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빛이 진행을 할때그 매질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진행 방향을 바꾸게 돼서 그 바뀐 진행 방향에 의해서 바라본 물체의 위치가 달리 보이는 것이 굴절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와 같이 어, 매질, 어, 그물 속에 담긴 연필이 꺾여 보이는 현상을 어, 굴절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굴절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이 굴절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할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파동이 매질로 들어가면서 경로를 바꾸는 그것의 정확한 관계식을 수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것이 파동의 제일 높은 파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진행을 하다가 파, 새로운 매질로 들어가게 될 때는 그거의 경로를 꺾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동은 매질이 다른 물질을 지나갈 때그 경로를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만 여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어,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 지금 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밑에 부분은 바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부분은 어, 해변의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해변의 경계면에서 3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그 물가에 있는 어떤 위치, 지금 빨간색 별로 표시된 그런 위치에서 사람이 빠져서 조난당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때 이 사람이 그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뛰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달을 해야 가장 빠른 경로로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뛰어갈 때, 모래 사장에서 달릴 때의 속도를 5mps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수영을 해야 되는 데요.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에 1미터/퍼센트로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운동을 할때 해변에서 해변가에서의 속도와 바다 속에서의 속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아, 그 사람이 그 조난당한 사람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은 그것이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닌. 직선 거리가 아닌 어, 지금 곡선 거리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래사장에서 가장 그 사람이 있는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에 해당되는 곳까지 가장 멀리 뛰어가고요 가장 멀리 빠르게 뛰어가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수영을 가장 짧게 할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서 그 사람한테 도달한다고 한다면 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조난당한 사람한테 도달하여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 매질이 다른 위치에서 운동하는 물질이 가장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운동하기 위한 경로는 항상 가장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그것이 빛이 운동하는 어떤 원리와 파동인 빛이 운동하는 원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하는 빛은 매질이 바뀔 때그 운동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장 짧은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아주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한 가지 좀더더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 파동은. 어떤 슬릿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회절 슬릿을 통과했을 때 회절하는 어떤 경로를 바꾸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평면파가 진행을 하다가 좁은 문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것의 파면의 모양이 곡선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파동의 움직임인데요.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파동은 슬릿의 크기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것이 회절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진행하는 파동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회절 정도는 훨씬 더 크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성질을 빛이 여실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 어, 프리넬의 작은 구멍 회절 무늬 간섭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옆에서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빛이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통과하고 나서 그냥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절을 하면서 그리고 회절한 빛 사이에 어떤 간섭을 만들어내면서 그 주변에 링과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빛이 이런 링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파동이 회절 현상을 보이고 회절한 빛이 간섭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훨씬 더더그 강해진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런 회절하는 간섭무늬를 이용 이용해서 보게 되면 회절한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했을 때구 그 구멍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두 개의 빛은 어떨 때는 구분 가능하기도 하고 구분 가능하지 않기도 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분해능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에 해당되는 빛을 모으는 광학 기계를 설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정밀한 정도까지 그 빛을 모아서 그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빛의 분해능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의 좋은 예 중의 하나가 지금 점묘법으로 그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은 어,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어, 굉장히 이쁜 그런 어, 어, 풍경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가까이 봤을 때는 어, 작은 점으로 찍어진 어떤 어, 색깔들인 것이고요. 이 작은 점으로 어, 찍어진 색깔들은 멀리서 봤을 때 그 경계선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연속된 빛의 변화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빛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더더 나가서 빛은 어, 지금 슬릿을 통과한 빛, 빛들이 두 개가 경로를 다르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상쇄되고 보강되고 보강 간섭을 하고 상쇄 간섭을 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실험을 영의 간섭무늬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을 어, 작은 슬릿을 통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슬릿을 통해서 보낸 다음 어떤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과 같은 간섭 무늬를 보이게 되는데요. 빛이 이런 무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라는 것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진 어떤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성질들 빛이 굴절을 하고 회절을 하고 그리고 간섭을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도 나중에 빛에 대한 이론은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연구를 통해서 빛이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파동이다라는 것이 맥스웰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다양한 종류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빛이 현대 물리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하는 놀라운 아, 발견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그 199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어, 맥스웰에 의해서 어, 완성된 어떤 전자기파 해당되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빛을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설명된 빛을, 빛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기는 했었는데요.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빛이 더 이상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다, 혹은 그렇게 설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의 제목은 빛의 입자성과 어, 양자론이라고 어, 잡아 보았는데요. 그 양자론에 대해서는 빛의 입자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를 마친 후에 자세히 조금 더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빛의 양자론에 해당되는 것은 어, 어 흑채 복사 실험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채 복사라는 것은 음말 그대로 까만색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까만색 물체는 그것이 까맣기 때문에 빛이 나올 수 없을 텐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복사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게,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흑채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것 자체로서 빛을 발광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흑채고요. 그렇다고 해서 흑채에서 아무런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빛을 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 올라간 온도에 의해서 그 물질 내부의 어떤 성질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물질 내부의 성질의 변화에 의해서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요. 그 그러한 어, 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빛을 발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흑, 흑체 복사 현상을 우리가 관측하는 데 있어서 어그 어, 어, 특이한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물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그 흑체로에서 더 나오는 빛의 파장의 종류가 아, 바뀐다라고 하는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체 복사에 관련된 문제는 과연 왜 어떻게 그 온도에 따라서 그 흑체가 복사하는 빛의 파장이 바뀌는가에 해당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알 수가 없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설명해 내므로써 흑체 복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랑크는 빛이라는 것에 빛이라는 것이 작은 어떤 에너지 덩어리의 연속 그 불연속적인 집합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통해서 지금 좌측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흑체가 복사하는 빛의 파장의 빛의 최대 파장 최대 복사를 하는 빛의 파장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것,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어, 이러한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덩어리로, 덩어리의 집합체다라는 어떤 이론을 그냥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플랑크가 내세운 가설, 즉 빛이 불영석적인 에너지의 어떤 집합체라고 하는 가설은 그냥 흑체복사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 어,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말로 어, 빛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어, 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빛이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닌 항상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설명함으로써, 설명함으로써 빛은 더 이상 파동처럼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혹은 그런 종류의 존재방식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만을 가지 가져야 하고 그거의 집합체로서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빛이다라는 방식으로 아인슈타인은 빛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 하는데요, 광전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실험 장치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 어, 현상을 의미합니다. 광전 효과는 지금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선이 있는데요 그냥 전선 끝에 그 건전지가 달려져 있어서 건전지에서 전류를 공급 전하를 공급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요 그 끊어진 부분을 부분을 금속판에다 연결한 다음 그 금속판을. 진공 장치 속에다 집어넣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공 장치 안에서 두 개의 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어그 어, 그 거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될 텐데요. 그 끊어진 전선 끝단에다가 금속판을 다은 다음 그 금속판에다가 강한 빛을 쬐어줬을 때 쬐어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실험을 광전 효과 실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느냐하면, 쏘여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빛의 파장이 어떤 그 문턱 파장 이하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빛의 파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는 거기에서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이그 모양을 지금 아밑 다음 보여주는 슬라이드의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지금 x축은 어그 가해진 빛의 빛의 파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파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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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진동, 그러니까 파장의 역수인 진동수로 x축을 잡아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광전 효과에 의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보다 길어질 때즉 진동수가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전혀. 어,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광전 효과 실험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빛의 입자성을 의미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금속판은 금속판은 자유 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이라고 혹은 구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욕조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입사된 빛입자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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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로 가정돼야 될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입사된 입사된 빛의 파장이 길다는 것은 아, 파장의 입자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욕조 속에 구슬을 넣는데요. 그 구슬에다가 모래 덩어리를 많이 해서 모래 덩어리를 아무리 던져봐야 모래 알갱이는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구슬하고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구슬을 튕겨 나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래를 많이 던지면 에너지는 커지게 되지만 그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가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자가 작아서 그 구슬을 튕겨 나가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만일에 짧은 파장, 즉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큰 입자를 여러분들이 구슬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 그것이 구슬과 충돌을 해서 구슬을 밖으로 나가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입사되는 빛의 파장은 입사되는 빛의 알갱이의 크기에 비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설명했을 때. 빛의 알갱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유 전자가 튕겨져 나오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빛이 입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증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빛, 빛이 파동이기만 하다고 한다면 에너지라서 에너지 값이 많아졌을 때는 파장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자유 전자가 튀어 나와야 하는데 빛을 입자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설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즉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의 설명 이후부터는 사람 사람들은 특히 물리학자들은 빛의 존재 방식을 작은 최소 에너지 단위의 묶음으로서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빛이 입자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빛을 더 이상 파동의 비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광자 즉 빛의 입자라고 하는 입자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 실험들은 빛이 여전히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컴프턴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빛이 이전의 파동이라면 두 개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그 이후에는 그냥 서로 지나치는 그런 현상을 보여야만 보였, 함에도 불구하고 컴프턴 효과는 입사된 빛이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그 경로를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측정해낸 실험이 컴프턴 효과인데요. 이 컴프턴 효과를 통해서도 즉 빛의 산란 실험을 통해서도 빛의 최소 입자는 어, 어 입자적인 성질 즉 어,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어, 어,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이 어, 입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답을 할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컴터턴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어, 빛이, 빛이 입자이기도 이전에는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이 어떻게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은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즉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하고요. 그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양자역학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본 가정인데요. 그 상충되는 것과 같은 그런 두 가지 성질이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설명될 수 있,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확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합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따로 어, 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논의는 어,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물리학은 우리가 모든 물질이 확률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적인 성질과 파동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여러분들께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은요, 어, 광자를 하나씩 어, 그, 그 어, 이중슬릿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검출되는 모습을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 그런 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을 때는 들어간 광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A번 그림에서 같이 광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찍히게 될 텐데요. 그것이 찍히는 그 순간에 어떤 확률로 그 위치에 찍히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무작위로 아무데나 찍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광자의 수가 겹쳐져서 찍히는 그 모양의 패턴은 결론적으로 파동의 모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좌측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두 개의 성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양자역학의 설명에 따르면 확률적인 방식으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한꺼번에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 방식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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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설명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어, 어, 오늘 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것이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어, 그 특히 전자, 원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이 존재 방식이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일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양자역학적 물질의 설명이고요 그것에 의하면 모든 물질 혹은 모든 에너지는 양자학적적인 구조 내에서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건 뭐 최근 현대 물리의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하나인데, 어, 그큰 분자 지금 아, 플루오리냐고 하는 큰 원자의 원자가 뭐한 수십 개, 한 육십 개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구조체들도 그것이 물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파동의 성질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자연 세계를 볼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이를 통해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한 빛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빛의 이중성은 단순히 빛의 이중성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존재 방식도 사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대물리학에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해야 자연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어, 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주는 그 슈뢰딩거 이퀘이션 간단히 여기다 적어만 놓고요. 어... 몇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 대중서적과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번역본 이런 것들을 제가 쓴게 있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